아기야 지금 끌 거니? 어 그래 오케이 하고 올게 형들. 오케이 이따 보장. 빅파이브 항엔터 스타리그고요. 첫 번째 개막전 엔지 대 유나땅. 유나땅 대 엔지 매부 추원이고요.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아, 일단 유나땅 얼굴이 안 보이네. 잠깐. 아, 이 경기는 내가 짜준 거라서 100%. 부금이 세. 아... 나왔네요. 네. 와, 아니 근데 44승 13패? 김태경 프로리그 성적인데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항엔터 스타리그에서 미칠 듯한 승부력 1등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울어요. 네. 끄고 옵니다. 네. 자존심 상해서. 그렇죠. 방도 키고 안 울어요. 끄고 두시. 리나님 안녕하세요. 끄고 울고 연습하고. 그 승률이 스폰빵에 나왔습니다. 44. 이 경기는 빌드 짜준 거라서. 아니, 저 근데 77%. 아니, 저 근데 거의 그냥 미쳤는데요? 와. 저거는 제가 볼 때 노력이, 노력만으로 안 돼요, 저거는. 제가 볼 때. 재능과 노력 합쳐져서 나오는 성적입니다. 이 선수 정말 손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토스의 승률을 따라가는 게 저그전이 역상성인데 상성인데 이게 역상성이에요. 30.8패. 와 대해줬네 승률. 네. 그리고 테란전도 10승 3패. 네. 그리고 토스는 4승 2패. 그렇죠. 이 선수 그냥 미쳤어요 그냥. 제가 볼 때 김윤근 선수가 왜 마음 편하게 배그할 수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승률 보니까. 그렇죠. 네. 자 명실상부 우승 뭐 겨태경 안겨였고요. 다음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은 즙시의 여인. 야, 솔직히 말하면 부금부터 그렇고 얼굴도 맞아. 뭔가 웃기네. 뭔가 긴장감이 든 긴장감이 든다기보다는 뭔가 좀 뭔가 갑자기 예능이 된 느낌인데 과연 은씨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자 일단은 시발자. 네. 이 경기만 우선 따자. 닮았나요? 살짝 닮은 것 같아. 살짝 느낌 네. 있죠. 네, 느낌만 있어요. 한 6.7% 보지는 한여름 네. 느낌. 자 승률은 7승 10패. 토스전은 6승 7패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테란. 네. 왜냐면 또 테란이 토스전하기가 진짜 네. 힘든데 6승 7패 정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테란전은 1승 0패 그 다음 저그들은 0승. 저그들은 굉장히 약하고요. 3승은 몽군입니다. 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이번에 합숙 훈련하는 거 봤거든요. 확실히 늘었어요. 먹는 거 늘었어요 은씨. 진짜 가서 그냥 먹는 거밖에 안 배웠어요. 예. 그렇죠. 예,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합숙했으니까. 혹시 은씨 선수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 가능하십니까? 은씨 선수요? 어. 솔직히 잘 안 보였어요. 아니 너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테란이기 때문에 잘 못 봤어요 좀. 자 은신을 안겨 조인 해주시고요. 8강 A조 두 번째 경기. 아 씨발 제발 은신. 결승보다 이게 더 떨려 임마. 가겠습니다. 와 근데 채팅창에서 안겨님 포스 보였어요. 88런 책분이 왕이 감사합니다. 자 외우고 있는 거죠. 좋았어 다리! 잠깐만 자리 좋았어! 11시에 안겨 야! 프로브 넘어갔어요? 살짝 긴장했어요? 아 씨발 프로브! 토스 안겨 아 프로브 개씨발! 1시에 은시 테란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은시 선수가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몽군이 어떤 조언을 했을지 아 프로맘을 남은 거 너무 큰데 이거 이거 야, 이런 거 안겨 선수 APM 25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겨 아 긴장했나? 아 거의 그냥 현 프로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긴장하지 마라. 사실 수승을 못하면 사람들 오히려 실망할 정도로 그렇죠. 아 팔로 아 씨발 긴장하고 있는 반지야. 진짜 씨. 어 근데 이게 프로 찍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진짜 게임이 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자기가 하던 대로 안 풀리면 사람이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람서 은씨. 야 은씨. 오. 아 왜 이렇게 당황하냐고 긴장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최현성 서프죠. 그렇죠. 최현성 씨가 예전에 이제 모든 게이머들은 이런 데다 서프를 지었어요. 그렇죠. 건물 이쁘게 짓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일꾼이 빨리 나오고 일꾼의 동선을 띄면서 테라는 또 이제 건물을 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배려. 아이고 씨발 뭐 눈앞에 사람 죽었어? 맞아요. 아니 지금 눈이 아주 놀란 토끼 눈이야. 안겨야. 그렇죠. 이쪽으로 마린이 지나갈 수 있지만 질러서 못 지나가. 어? 11, 12. 왜 그러냐? 자
11-12 완벽하게 들어맞았고요. 자, 그러면서 가스 짓고 서치 가고 있는 서치. 겨태경의 안경. 저 서치 원 서치. 아, 내가 언제 가스 짓고 서치 가라 그랬어. 13 서치. 완전 정석이죠, 두 친구가. 두 선수 다 정석이에요. 근데 서치우는 긴장해가지고 진짜 안경 선수한테 원서치가 다행이다. 그러니까 보고 바로 빠져서 본진으로 돌아와서 흠케. 아니 근데 뭔가 빠릿빠릿해요 지금 은신 선수가. SCV 그렇죠. 바로 본진 가스 파야지. 가스 많이 필요한 빌드인데. 야 완전 정석. 뭐죠 이거? 자 와, 바로 본진으로 오라고. 프롬 컨트롤 하기 힘들다며. 그렇죠. 많이 찍어주고요. 그런 거 방해. 아 이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던데. 사이먼의 디스코와 안경. 지금 파일러 안 지었잖아! 실수로! 이거 컨트롤 한다고! 안겨야! 많이 잡아주고요! 좌 1탄! 빨리라고! 잡아봐요! 빼내 잡네요! 야 이 년아! 씨발 뭐하는 거야! 갑자기! 지금 손씨가 줬거든요? 빨랐다! 네. 지금 몇 달 나가가지고! 자 일단 원질 뭐해 이 년아! 와 잠깐이나마 은실을 약간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바로 APM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야? 갑자기 얘기 안 넘어가는 그냥 평화. 도대체 혼자 누구랑 싸우는 거야? 세파다. 드래곤 찍고 막석치라 괜찮다. 드래곤 찍고 이거 맞고 세파다. 역시 대회용은 세파닥이죠. 이거는 아 먹힐 확률이 너무 좋은 게 세파닥. 아 가스 빨리 안 판 거 같은데 그리고 아 시빌 가스 해야지. 야 근데 심시티 어디서 많이 보던 심시티. 누구랑 싸운 거야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야? 네 상대 은시야. 누구랑 싸운 거야? 근데 질 거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긴장. 이게 입구를 내가 표정 그냥 심한 멘탈이 나와 가지고 청심환 또 먹었다는 애가.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똑똑해? 침착하게. 왜 이러나요? 가스 왜 이렇게 없어? 가스 언제 판 거야 도대체? 일반 이거 입구 잘 막고 있어. 우와 한번 더 이거는 덮고 왔어요. 아 근데 탱카이브가 좀 느려요. 실수했어요. 그렇죠, 드라곤은 안 찍고 바로 그렇죠, 그렇죠. 탱카이브를 찍었어야 했는데 드라곤 하나 더 찍어가지고 지금 가스가 꼬였어요. 드라곤 더 찍었다고? 무슨 소리야 경민아. 그렇죠, 그렇게 멍청한 짓 안 했어. 네. 자 이게 어떤 이제 또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일단은 드라곤을 또 찍었다고? 앞마당이 없으면 엠베를 찍으라고 주문을 분명히 넣어놨을 건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 몽군이 내가 앞마당에 드라곤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드라곤 한 마리 찍으라고 했는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기본기는 테라 중에도 상위 클래스예요. 아 진짜입니다. 예. 몽군은 절대로 배제하고 째거나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제자답게 드라곤 두 마리 찍은 거 아니지? 바로 엠베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 가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페브의 가스 내가 늦게 팠어. 아, 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맞는 최적화 빌드. 누구랑 전투하는 거야? 게이트 두 개도 안 지었네? 여러분이 꼬였어요. 아, 씨발! 개씨발! 야, 개씨발! 근데 이 질러 두 개가 게이트가 되고 서트 투다크가 돼야 되는데 살짝 꼬이긴 한 거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제 안겨가 이게 꼬인 이유가 그건 거 같아요. 초반에 말려서. 야 이러면서 터렛까지 지금 안전하게 여기다 지금 진짜 이제는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설마 아카데미 아마리 왜 그러는 거야? 테라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여기 아시는데 지금 지어내거든요. 그냥 제대로 지금 낙고 들어가고 끝났잖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 본진에 떨어져서 내가 아니 끝났잖아. 아까 비주를 씨발 맞춤을 알려줬는데도 이딴 식으로 해버리면 어떡해. 투덕크 아니었죠? 투덕크였나요? 투다크였던 거 태우는 어떻게 투다크가 나오냐? 게이트 하나가 있었는데 김유다야. 이 빽빽대가리 대단자구나. 원다크러시. 근데 올 때 그 투다크랑 원다크는 아예 레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는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본진이 텅텅 비었거든요. 이거 진짜. 그냥 끝났잖아. 다 도마 태웠음. 투다크였으면 게임 끝났고. 아 진짜 어이없네. 안마형 귀여워. 원턴이 하필 또 이렇게 오네요. 근데 여기서 와 하나 들어가면 다크 템플러 기지 썰어. 아 썰어. 그런 센스를 발휘할지. 오 내가 썰라 그랬지. 썰어. 안마랑 짓고 700원이잖아 이거 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부터 게임하면 되잖아 진작하게. 다크 빨리지 말고 제발 부탁할게. 겨야 안 돼야 제발 다크 템플러 빨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부처님 씨발 제발 제발 하나님 부처님 다크 템플러 본진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앞에 투다크 러시아 제발 씨발 앞마당으로 가서 다크 템플러 내가 앞마당 가라 그랬는데 쟤는 다크 무찍찍아 아무리 좀 아니 못 깨야 할 듯다. 이러면서 앞마당에 있어
발 왼쪽에서 쳐! 컨트롤! 부탁할게! 겨야! 너 진짜 왜 그래! 이만큼은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거를 방금 앞마당으로 쑥 뺐으면 그건 거의 저 게이머 수준이에요.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나왔으면 안 됐어요. 자. 야, 그래도 은시도 침착하게 본제 턴에 완성시켰거든요. 그렇죠. 막아야죠, 일단. 네. 원다크. 아, 겨야! 저걸 침착하면서! 아, 왜 그래! 한 번 들어봐도 되는데! 얘가 왜 내가 정치가 오냐! 앞마당 치워! 앞마당 돌려! 앞마당 풀어 붙여! 제발! 하던 대로 말해! 하던 대로 말! 지랄하지 말고 하던 대로 말! 그쵸? 딸 써! 써! 그냥 딸 써! 상대 멍청이야! 상대 멍청이야! 돌았어! 그렇지! 돌아와서! 오른쪽에서 서플 때리고! 오른쪽에서 서플 때리고! 앞마당이 풀어 보내! 내 서술 완성됐잖아! 앞마당이 풀어 보내! 안돼! 제발! 앞마당 내가 신경 쓰라고 했잖아! 제발 개새끼! 아! 제발 앞마당이 풀어 보내! 풀어 보내! 씨발! 이러면서 지금 자원 안 남기고 있어. 오! 자원! 안경 선수 자원 쓰는 게 와 이러면서 미리 그렇지 계획 제너리고 아비토 트리비널 짓고 아비토 트리비널 짓고 자 원다크 아비토 트리비널 지으라고 지랄하지 말고 진짜 빰때기 날리기 전에 지금 훈시는 어 충분히 이제 알고 해야지 이제 근데 아 다크로 그냥 끝나는 빌드인데 씨발 빌드 움직이 잘 짜줬는데 지금부터 은신은 하던대로 해야 됩니다 그쵸 업테나 다시 네. 올리고 하던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용 빌드를 깎아오면 당연히 하도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토스 뭔지 좀 보여줘. 최대한 빨리. 아이 대가리 장군 새끼야 지금 씨발 토스 뭔지 보여달라고. 절대 못 이겨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아머리 지어야죠. 그렇죠. 충분히 알려준 대로 천천히 해야죠. 하던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와 근데 안개가 너무 지금 안정적이다. 와 근데 이건 아든 부셔야죠 이거는. 네. 드라곤이 못 나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빨리 바람 눌러주고 깨야 됩니다. 아 근데 안규 선수가 뭔가 아 왜 이렇게 눈다 찍히냐 이거 아 이거 끝나고 전화 통화 좀 해서 좀 그렇죠 디스코드 걸어가지고 자기만의 딱딱 플랜이 내가 좀 진정시켜야겠다 왜 이렇게 흥분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긴장 많이 해 자 이러면서 아무리 짓고 있죠 아 근데 본진은 입구 너무 없어 지금 당황했죠 왜냐면 은시 선수는 지금 몽근이 알려준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보다 약간 그걸 외워서 했는데 그게 한번 꼬이니까 그걸 복구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응용하기가 힘든 정도의 또 테란이거든요 네. 테라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종족입니다. 약간 안겨 선수의 장점이나 단점이 막 그냥 여러 가지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자유로워요 병은형. 아 근데 찍어. 안겨는 진짜 손 가는 대로도 해보고 네. 배워서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기 때문에 이 선수. 저야 엄청 유리해 지금 인구수 20차이나 그냥. 대부분 이제 야 상대 그냥 뭐야 없어 상대 그 애니멀 중에서도 또 애니멀 중에서도 애니멀이야 어? 그 중에서도 특출난 애들 그게 참 큰 거죠 어? 드라곤이랑 질러 붙이는 거 보세요 아비도 찍어라 그래서 앞마당 프롬까지 꾸준히 그 다음 게이트 늘리는 게 예술이에요 제가 볼 때 건물도 아 이거 어디 유튜브 가면 이렇게 지은 거 볼 수 있죠? 본드가 가면 있죠 본드가 약간 슬슬인데 본드가 아, 그렇죠. 100점짜리 있습니다 그렇죠 100점짜리 예. 심시티 아 이거 질 수도 있어 아, 근데 재수 없으면 질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질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아 이러면서 아비토까지 찍어줬네 양선수 개인하면 아비토 찍어라 제발 아비토 찍었어? 찍었어 아비토 찍었고 침착하게 손은 아, 침착한데 왜 그래 어. 아 계속 인구수 막히잖아 인구수 막히잖아 안겨야 인구수 막히는데 아, 트라우마가 인구수 막히는데 계속 유닛 찍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비토 파이너는 지워야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분시가 좀만 침착해 못 가거든요 야 안겨 선수 이러면서 옵저버까지 이제 배치하고 어, 매너 형님 어서오세요 뭐 하는지까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4팩토리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약간 원 공업 타이밍러시였지 않았을까 아 공업 타이밍러시 네. 자 이러면서 와 물량 진짜 적겠네 아 그리고 내가 볼 때 김윤준 선수가 주문을 넣은 것 같아요 안겨야 쓸데없이 세 번째 넷서스 짓다가 죽지 말고 암마나 먹고 아비스 나올 때까지 병력 뽑아라고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3종이 어. 먹어라 네. 왜냐면 네. 김윤준 선수가 그렇게 드럽게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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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이밍러시가 아니더라도 멀티 한 번에 먹을 타이밍에 두 개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런 약간 그렇게 극고수 싸움이 아닌 이상 아비토를 그렇죠. 잘 쓰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테란들이 자 완벽하게 아비토가 뽑고 암마나 먹고 그냥 유닛 빼라 그랬어 근데 안돼 유닛 빼라 그랬어 그냥 안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듣는데 유닛을 빼고 먹어라 그러면 150대 먹고 적당히 인구수 100대 먹어야 되는데 또 빨리 먹으라 그러면 너무 빨리 먹고 그래가지고 중간이 없어 어우 재밌겠다 그래서 좀 적당히 먹으라 그랬는데 일단 6팩토리 늘리고 있는 은시 미니맨 잠시만요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문제야 내가 드라곤 뽑으라고 그랬더니 근데 뭐야 저우전 드라곤 다섯 부대 뽑고 그런 거 있잖아 아칸 뽑으라 했더니 아칸 막 20마리 뽑고 많죠 적절히 해야 되는데 야 아비터 물량 많아요 많습니다 야 게이지
아비터 계속 찍고, 아비터 아비터 찍고, 아비터 찍고, 아비터 아비터 템플러까지? 윤중이의 토설 강의 뭐냐? 프로 포크는 돈만 잘 쓰면 이긴다. 어? 포크는 돈만 잘 쓰면 이겨. 아비터 찍으면서 아비터 계속 찍으라고 그랬잖아. 아니겠죠. 템플러 하나 뽑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와 아비터 계속 찍으라고 했잖아 비터야. 아 안겨야. 노력하는 천재라고 보세요. 와 아비터 계속 찍어야 되는데 아비터 찍었어? 아비터 찍어야 된다니까. 자원 47. 와 자원? 야 이러면서 풀어 트리플 좀,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트리플 포토 씌워야지. 트리플 포토 씌워야지. 입구 막아야지 밑에. 안정적으로 멀티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잘한다. 미리 리콜 배치는. 어 뭐야 아비터 아 여기 와 있는 거구나. 어 리콜해도 되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은시가 못 하고 잘한 거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 템플러는 왜 찍었어? 아비터는 왜 또 안 찍어? 아 테라는 힘든다 이거. 아니 초반에 진 뭐 투스타에서 아비터 뽑아도 돼요? 하나에서만 잘 뽑아 안겨야 하나에서만이라도. 아, 씨. 아무래도 왜 아따 안 찍혔냐.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옵저버 이렇게, 저도 안 하는 거 보는 거. 시 한번 볼까요? 네. 딱 준영 포인트. 여기 본진에 옵저버 하나, 그 다음에 삼룡이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상대방이 나한테 그리고 병력 배치. 그쵸. 와. 와, 지금 체크. 내가 저렇게 지금 벌쳐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관상이었으면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요. 와 앞마당 커맨드 이용호 뒷마당 커맨드 안겨. 와 자 이거 좀 있으면 리콜 가거든요 이제. 문재준 플레이 은시 자 아웃에 저거 어 잡았네요 그래서. 야야 일하는 척하지 말고 저기 뭐야 빨랐어요. 내가 저그전을 질러 보내고 멀티 먹으라 그랬지. 누가 테란전을 질러 보내고 멀티 먹으라 그랬어 안겨. 테란전은 진짜 안 흘려요. 아니 본진 지금 본진 8팩토리인가요? 아비터 움직입니다. 설마 150 되자마자 리콜 한다 설마. 아 뭉치나요 설마. 제발 아 이렇게 끊겨. 가나요 설마? 바로? 가나요? 바로 안 찍었다고? 거짓말 치지 마. 많이 될 것 같거든 리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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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봐야 되죠. 올라갑니다. 자 안겨. 자 진지 올라갑니다. 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떨고 그냥 여기다 떨고 상대 그냥 멍청이네. 그냥 내려 그냥 내려 제발. 지나가지 말고 서플리에다 내리면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부탁할게 제발. 떨고 못 떨고. 그렇지.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리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침착을 막아야죠. 빨리지 말고 빨리지 말고. 아머리 좀 사야 돼. 탱크 맞는 거 뒤로 빼주는 판다. 근데 대신에 발업이 안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발업을 왜 안 했지? 왜 그래 안 그래 영원히 안 할 거야? 아머리 좀 사다. 아머리 좀 사. 터렛 좀 사야지. 터렛 좀 사고 스킵 푸시고 제발. 터렛 푸시는 건 알잖아. 너 투명한 딘데니까. 터렛을 푸시라고 터렛을. 아비도 터지지 말고 아비도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야, 이러면서 자원 쓰는 거. 자원 100이에요. 드라군 사업 안 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안 했어? 드라군 사업 또 안 했네. 아, 맨날 안 하더라. 자원이 100입니다. 드라군 사업 안 돼 있네. 아, 진짜 씨발. 아, 은시. 자원 관리가. 아, 자원 관리가 아니라 9시를 안 먹으니까 자원 관리가 되지. 멀티 왜 프롬을 안 붙여 안겨야? 불지의 프롬 씨발 세 분의 일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바로 또 됐어요 지금. 아 정리 안 됐어요 지금 제대로. 와 반응 빼주는 거 뭐야? 잠시만 마인 파가. 야 그래도 은시가 그래도 마인은 진짜 맛깔나게 꼼꼼하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오 아 노사옥 씨 미치겠네. 오 어? 1탱 두 벌쳐? 아, 노사우 미치겠네. 저거 지금 저것 때문에 쉴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프로브 이제 옮겨줘야 되고. 와, 미치겠네, 갑자기. 와, 한계는 거의 200을 안. 노사우더라고, 씨발 30마리 있어도 안 돼 이거. 자, 야, 근데 은시도 나는 우리 설마 정면 들어가나요? 야, 제발 부탁할게. 겨야, 겨야, 제발 옥저버라는 것 좀 끌고 다니려. 그래야 리콜할 거면 뭉쳐서 리콜하고, 겨야, 제발 부탁할게. 물량 와. 그래 물량 많은 건 좋은데 겨야 잠깐만. 에이씨발 왜 그래 좀만 침착하게 하자 왜 그래. 어 근데 이거 이거 잘못 가면 여기 들어간다고요? 드라군 사업이 안 돼있잖아. 그렇죠. 저 됐어? 사업 됐나? 안 됐나? 어 안 들어가나요? 야 어 된 거 같은데? 됐다 됐다. 아 사업 됐다. 아쉽거든요. 안 됐나? 넘버링이 잘 안 돼요. 된 거 같은 거 같기도 한데.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진영 된 거 같은데? 누가 갑자기 길게 쐈어. 와 하객진을 싸먹기. 아 길게 쏜다 길게 쏜다 됐. 안겨
진영이 지금 한 됐다 됐다 됐다. 이쪽까지 나오면 싸움 싸움. 어 갑자기 거예요? 됐다. 씨발 갑자기 이 타이밍 되는 거 뭐지? 아니 영원히 모르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 근데 은시도 이제 슬슬 3멀티 먹어야 되네. 와 안겨야 본진 프로 멀티 당연히 보내는 거 맞. 보내는 거 그걸 왜 못해? 내가 그것만. 그래 할 수 있어. 제발 좀만 칠정. 상대 다 말랐다. 야 상대 애니멀 중에서도 또 특채 애니멀이다. 본진 SSB 세 마리 판다. 안겨야 할 수 있어. 이런 친구한테 절대 위기도 오면 안 돼. 경기가 힘든데 스승이 김윤중이거든요. 와. 절대 안 꼬라박을 거예요. 네, 리콜을 했으면 했지 절대 안 꼬라박을 겁니다. 야,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아홉시 놔두고 멀리 원정 가는 판다. 그렇죠. 여기다 공사하겠다. 어? 푸아비토 또 리콜 또 들어왔죠. 아비토 상가스 파고 있는데 혹시 투스타 올렸나요? 상가스 파고 투스타 올리라고 그랬거든. 얘가 투스타 얘기하길래. 오 1등 투벌죠? 왜 투벌죠? 기타님 저거 투스타 올렸나요 혹시? 어 반응했어요. 상가스 파면서 하라고 그랬거든. 아 이거 여기 이제 공사하겠다. 네 공사를 하겠다. 넥서스 짓고. 야 세상에 프로 반부대가 떠놓고 멀티 짓는 거 어딨냐. 갑자기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야 그래 됐어 됐어. 꾸역꾸역. 그렇게라도 먹어. 200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암마 와 업그레이드 두 개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자, 공 2야. 와 물량 진짜 잘 나온다. 아니 물량 되게 잘 뽑네요. 그래 내가 물량만 뽑으라고 했거든. 아 근데 9시에 미네랄이 너무 안 깔고 있어서 이게 자원이 슬슬 딸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미네랄을 한 군데도 안 되는 프로가 있는데 이거 빨리 붙여줘야 됩니다. 야 은시 203 나 은시 203 질 것 같은데. 저 200 영원히 못 죽이고 테란 2일업 되는 순간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아 나 한마당 고갈. 아 200이 안 되네. 안 되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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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에 내정지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아,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은신 선수도 뭔가 딱딱딱 네. 했을 거죠. 와, 초반에 나도 닥터블랑기 스킬 있나요? 있거든요. 반응해야 돼요. 과연? 과연? 싹두? 싹두? 에이, 싹. 오! 자, 근데 아버지 두 기 대중으로. 어, 제발. 야! 어, 게이트 늘리라 그랬지, 그렇지. 게이트 늘려. 어. 파스타 죽냐? 포토 씌워야지. 왜 포토를 또 안 짓냐? 포지 없냐? 아, 컴퓨터 지을 돈도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그 제자 아니랄까봐, 진짜. 딱 그냥. 아니, 포토 없나? 하나만 만들고 절대 물이 안 하네. 포지 없나? 진짜로. 네. 물이 절대 안 하네. 너 포지인가? 아, 들어가려고 모으는 거 같죠? 리콜 하려고 하는 거 같죠? 그렇죠. 아, 포토 있구나. 공업 돌리고 있어. 공업 좀 찍어주지. 7시 파고 자원만 네. 파면 7시만 파면 진짜 무조건 이긴다. 자원 많이 쌓여서. 벌써 많이 막아주는 건 좋아요. 이제 출발하려고. 공이야? 설마 이거 나올 때 리콜 갈? 나오죠? 아니 2업이라고? 업그레이드도 잘하고 있네. 그렇지 리콜 떨고 그렇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설계한 거야. 처음부터 그냥 상대가 유닛이 나오기 전에 떨고 해야 된다 그랬죠? 투업인터 리콜. 리콜 두 번 들어가나요? 한번 떨고 아, 떨고 여기서 떨고. 제발 서플 위에 나지 마. 그럼 안 돼. 들어가 들어가서.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겨점! 넌 저택용이 아니야! 겨점이야! 가자! 겨드랑이의 난점! 가자 겨점! 리콜 한 번 더! 아 이거 좀 아쉽네. 반응했어요? 야 이거 좀 반응했어요 근데? 반응했어요? 와 이러면서 정면! 그렇지! 잘했어! 아 무리한 거 아니야! 잘한 거야 이거! 그냥 받으면 돼! 아 근데 본진이 좋아. 그렇지 잘했어 와 잘했어 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 경기를 잘한 거야 저건. 아니 되게 똑똑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와 되게 스마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안개 선수. 상대가 나올 때쯤에 맞춰서 리콜 한 판다.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와 진짜 은시 아무것도 못했네 이러면. 야 디펜시브 하비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디펜시브 아비터를 날리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나 그만큼 멘탈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아 디펜시브 아 세시스까지. 이거 리콜 설마 한번 더 들어오나요? 야 물량에 뭐야? 물량에 안겨 어땠다? 게이트 또 늘려요. 이러면서 투스타 아비터까지. 와 잘하시네. 와 진짜 압도적인. 아 원래 처음에 이 다크드랍으로 깔끔하게 끝냈어야 됐는데 그게 제일 이상적이었는데 괜히 그냥 손 풀었네. 아 아니 근데 와
와. 이제 두 번째 경기 안겨가 이기면서 승자전 진출 축하드립니다. 잘하네 안겨가 잘하네. 전 아니야 우선 안겨 좀 풍 좀 바꿔 하자. 아 이거 끝. 와.